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무거운 벤치를 혼자서 언렉하는 방법입니다. 언렉이란 렉에서 바벨을 뽑는다는 뜻입니다. 우선 보조자가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최고지만 혼자서 운동을 할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렉에서 바벨을 들 때 가장 효율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어야 벤치프레스 수행 능력에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언렉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벤치프레스의 셋업 방법은 안다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프로필 하단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본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등을 강하게 쪼아서 벤치에 강하게 밀착시켜야 합니다. 혹자는 후인하강, 숄더 패킹 등등의 용어로 설명을 하지만 저는 그냥 등에 볼펜 하나를 끼워서 절대 안 빠진다는 생각으로 등을 계속 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항상 지면을 강하게 밀고 있어서 마치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리를 땅에 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렉의 높이입니다. 당연히 렉의 높이가 낮으면 언렉을 할 때 많이 들어올려야 할 것이므로 렉의 높이는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높이가 되어야 합니다. 파워렉에서 벤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벤치 높이를 항상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몸이 눕는 위치입니다. 파워렉의 핀 부분, 즉 바벨을 거는 훅 부분에 닿지 않기 위해서 생각보다 눈높이 주변에 바벨을 두는 분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보조자가 있다면 상관이 없으나 혼자서 하실 때는 이럴 경우 많은 에너지 손실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을 언렉해서 처음 벤치프레스 스타팅 포지션까지 가져오느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 벤치 영상을 보고 난 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치를 언렉할 때 엉덩이를 드는 걸 보셨나요? 엉덩이를 들어서 언렉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팔의 위치는 가만히 있고 몸통의 움직임을 통해서 바벨의 스타팅 포지션으로 이동을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운 채로 원래 벤치를 할 때 스타팅 포지션에 팔을 한번 뻗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분명 팔은 바벨보다 약간 앞쪽에 위치할 것입니다. 그런 뒤 엉덩이를 대각선 방향으로 들어주어서 팔의 위치를 몸통의 움직임을 통해서 뒤로 바벨 쪽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언렉을 하게 되고 그 후 엉덩이가 다시 벤치와 닿게 되면 팔은 자연스레 스타팅 포지션에 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들어서 바벨을 들게 되면 마치 삽으로 바벨을 퍼올리는 듯한 힘이 들면서 훨씬 가볍게 들릴 것입니다. 엉덩이를 들면 자연스레 가장 내 몸이 강한 포지션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닌 테크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 아닌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마스터해가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alling our name, and now it's time.